네, 여러분, 오늘 전도사님과 함께 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주로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들을 거예요. 제목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어요입니다. 지난주 전도사님과 함께 들었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한번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마리아는 다윗의 먼 훗날 자녀였던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죠.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예수님의 엄마로 선택하셨어요.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왔죠. 마리아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 아기 예수님을 뱃속에 가지게 될 거라고 말하였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아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다윗 왕을 이을 영원한 왕이 되실 거라고 말했어요.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지요. 나중에 천사 가브리엘은 요셉의 꿈속에도 나타났어요. 마리아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 뱃속에 아기 예수님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요셉에게 꿈속에서 말해주었죠. 요셉은 마리아를 집으로 데려와서 아내로 삼았습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낳기까지 부부로서의 잠자리를 갖지 않았어요. 시저 아우구스투스는 로마의 첫 번째 황제였어요. 시저 아우구스투스는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인구조사하였어요. 사람들은 고향으로 가서 인구조사를 받아야 했답니다. 요셉은 다윗 왕의 먼 훗날 자녀였다고 했죠.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요셉도 베들레헴에 가서 인구 조사를 받아야 했어요.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낳을 날이 거의 다가왔어요. 요셉은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에 떠났답니다.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낳을 때가 거의 다 되었어요. 아기가 낳을 날이 되었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를 낳을 만한 마땅한 방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하는 수 없이 마리아는 외양간에서 아기 예수님을 낳았어요. 이 외양간은 말들과 소들, 기타 가축들을 기르는 곳이에요.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부드러운 천으로 잘 감싸주었어요. 외양간에는 아기 침대가 없었어요. 요셉은 말들과 소들이 먹이를 먹는 그 구유를 청소하고 지프로 구유를 수북이 채웠어요.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구유 위에 눕혔죠. 늦은 밤이 되었어요.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외양간 가까이에 들판에서 양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갑자기 천사 가브리엘이 목자들에게 나타났어요. 가브리엘이 나타나자 그곳은 하나님의 밝은 눈부신 영광으로 매우 밝아졌어요. 목자들은 겁에 질렸죠. 천사 가브리엘은 목자들을 안심시켰어요. 그리고는 목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였어요. 구원자요, 메시아요, 주님이신 아기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는 아주 기쁜 소식이었어요. 천사는 아기 예수님께서 천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계신다고 말하였어요. 어서 가서 아기 예수님을 찾아보라고 말하였어요. 가브리엘과 함께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늘을 가득 메웠어요.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저 높은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목자들은 서둘러 아기 예수님을 찾으러 갔어요. 목자들은 천사가 말한 대로 천에 쌓여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을 보았어요. 아기 예수님의 부모님이신 요셉과 마리아도 보았고요. 목자들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아기 예수님께서 구원자요, 메시아요, 주님이시라고 말했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목자들의 말을 듣고 매우 놀랐어요. 마리아는 이 일을 마음속에 잘 간직해 두었어요. 목자들은 양떼에게 다시 돌아갔어요. 가는 도중에 목자들은 그들에게 아기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뛸 듯이 매우 기뻐하였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 이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저 높은 하늘에서 낮은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낮은 여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예수님께서는 낮은 자리인 외양간에서 태어나셨고요. 예수님께서는 낮은 자들인 목자들에게 환영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구원자요, 메시아요, 주님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평화를 주러 오셨어요. 전도사님은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어린아이들의 낮은 마음에 계시기를 기도합니다. 전도사님은 우리 어린아이들 모두가 예수님을 믿어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해지기를 기도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서에 모든 선지자들이 미리 예언한 대로 구원자요, 메시아요, 주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웠던 것은 예수님께서 갑자기 어디선가 딱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의 뱃속에서 생기셨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시간이 다 되어서 우리 어린아이들처럼 또 다른 사람들처럼 한 아기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게 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구원자요, 메시아요, 주님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제는 계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 마음이 낮을 수 있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깊이 깨달아 알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모든 피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대가로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인이 희생하셔서 이루신 그 평화가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있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계신 예수님을 보시고 화내지 않으시고 우리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너희들은 의롭다 일컬어 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을 하고 이 땅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죄사함과 구원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고 또그 일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크리스마스 우리 어린아이들이 모두 다 예수님의 탄생을 마음으로부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